이제 다음은요.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 한국 여자 유튜버래요. 아, 유튜버 32명밖에 없어? 왜? 뭔가 이상하다. 왜 32명밖에 없을까요? 제이플라님은 내가 처음 들어봐요. 망가녀님은 내가 본적 있어. 일단 본적 있는 분으로. 이게 본 적이 있는 사람들로 해놔야 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아, 꽃빈 씨? 아니, 꽃빈님? 라온님? 라온님 내가 몰라. 윤댕님, 소윤님. 아, 당연히 윤댕님이지, 그러면. 윤댕님 사진 잘 골랐네. 써니채널? 혜선이님. 들어본 분은 이분은 들어봤어요. 다이아TV라 그런가? 세경님, 연두콩님. 둘다 몰라. 둘다 몰라요. 팝순님하고 이사배 이사배님이지. 그래. 꿀꿀선아님 나왔네요. 아프리카 TV BJ 분이시죠? 요즘 방송하시나? 일단은 선아님은 트리산타 쪽이고. 아, 맞아. 최근에 내가 알았어요. 그 얼짱시대에 나왔던 그 홍영기 씨 있잖아요. 그 얼짱시대 홍영기 씨가 그 유튜브 하고 있더라고요. 그 패션몰 하고 있죠. 쇼핑몰. 이분은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 홍영기 씨 결승까지 안 가겠지? 레나님? 레나님 혹시 그 서프님하고 뭐 같이 나왔던 그거 아닌가? 그분 아닌가? 어쨌든. 양띵님. 양띵님은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있어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렵다. 두분다 아는 분이다. 그 김하나님은 그 공대생님 그 여친분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대생님 여친분이고요. 김이부님은 최근에 아프리카 TV 돌아왔죠? 김이부님 최근에 돌아왔죠?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김이부님. 그래, 1라운드는 통과해야지. 막 이러고. 둘다 몰라. 속은 커플 중에서 여친분인가 봐요. 보통 그 커플 유튜버 있잖아요. 둘다 몰라. 되게 유튜버들 되게 신기한 분들 많아요. 대도님이 여기서 왜 나와? 대도님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심심해서 넣어보. 체이선님 나왔네요. 체이선 씨, 체이선님부터. 그럼 이분. 이분은 내가 신체 계약서에서 너무 웃기게 봐가지고 그 도라이 그 뭐냐 그 무한도전 그 도라이 컨테스트 그 나왔던 분이에요. 그 체이선 씨는 어렵네요. 두분다 밀리언 서브스크라이버를 보유하고 계시는. 둘다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분들인데 맞나? 이 사배님도 지금 100만 넘지 않았나? 최근에 내가 많이 못 봐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아는 분? 꽃비님? 4대 여신 다 올라오나요? 레나님?
한 번쯤 들어본 분들이 우선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어렵네. 와, 16강이 이렇게 어렵게 붙나요? 선아님이냐, 윤댕님이냐. 저희, 대도님 미안해요. 대도님도 올라오는데 뭐. 아, 근데 그래요. 이설님도, 원래 그 이상형은 대도님이래요. 와, 집안 싸움이네요. 다이아TV 집안 싸움이네요. 희선님? 양띵님? 아니, 이쪽 분은 내가 몰라가지고. 네, 홍영기 씨 탈락, 최희선 씨 올라가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각났어, 지금. 자, 최희선 씨 올라가고. 와, 이렇게 붙네요. 꽃비님하고 김이브님하고. 그래, 한번 올라가보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자, 의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역시 다이아TV. 계속 그 다이아TV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올라오시네. 자, 사강이. 김이브님 빼고 다 다이아TV예요. 자, 최희선 씨하고 윤댕님인데. 저는 윤댕님 근데 다이아 페스티벌 때 실물 봤어요. 여러분, 이 여러분 부부예요. 아, 근데 저기에요. 대도님이 저 때가 언제냐면요. 홍진호 씨하고 뭐 대결을 했어요. 근데 이때 홍진호 씨하고 져가지고, 그때 홍진호 씨가 24시간 방송 거 하라고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도님이 아프리카 TV 컨텐츠 대상 받았을 때그 24시간 방송 한번 했잖아요. 벌칙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장하고 24시간 방송? 근데 이거를 메이크업을 윤댕님이 했어요. 갑자기 이거는 지금 이상형 월드컵을 하려다가 갑자기 아니 원래 내가 의도를 안 했는데 몰라 이거 만든 분이 심심하다고 대도님을 넣었어. 아이 차라리 그거는 지금 큐티 아니 그 대도님이 여장이 두번 있어요. 이게 한번 있고 큐티 아니가 한번 있어요. 시상식 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근데 내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이죠. 그래. 참고로 내가 예전에요. 명동성당에서요. 청년미사를 갔는데 딱 인상이 윤댕님 살짝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윤댕님 살짝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 근데 뭐 3초 윤댕님이었어요. 3초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윤댕님은 작년 여름에 그 다이아 페스티벌 봤을 때한 그때쯤이 딱 인상이 딱 좋게 바뀌었어요. 그냥 유튜버 중에서는요. 유튜버 중에서예요. 전체 이상형 월드컵 아니에요.